리딩버디 3, 6-2 해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하시고 선생님 설명 필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계속해서 필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케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케이.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넌 좋아하니? 엄마야, 잠시만요. 넌 좋아하니? 등산하는 것을 이러고 있죠. ing 붙여서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하고 뭐뭐 하는 것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등산하는 것.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너 등산하는 거 좋아하니?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대네 세 가지 뜻은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중에서 여기선 그러면이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how about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산은 어떻니? How about 하면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Okay,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너 등산하는 것 좋아하니? Then, 그렇다면, 만약 좋아한다면, 야, 그러면 이란 뜻은 이거 원래는 뭐 대신 왔냐? 만약 네가 등산하는 것, 누구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if you like 뭐 mountain climbing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되겠죠. If you like it, 만약 네가 그걸 좋아한다면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how about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산은 어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은 가장 높은 산이야 세계에서. The highest 하면은 이제 이 highest란 말이 high로부터 왔어요. High 하면 높은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higher도 있어요. Higher 하면 더 높은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highest 이렇게 하면 가장 높은 이런 말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더 높은 이런 걸 보고 비교라 그래요. 비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이런 걸 보고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자, 그래서 대략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To climb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을 매년마다. 대략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try 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To climb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을 every year, 매년마다. 매년 대략 40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about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하여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대략, 약, 어림잡아 이런 뜻입니다. 대략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about 400 people,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죠. 그러니까 하다시 try 속에 to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그대로 s가 붙거나 이렇지 않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ry의 뜻은 노력하다, s다 이런 뜻이죠. 대략 400명 정도가 s입니다. try 합니다. 그 다음에 to climb Mount Everest. 자, to climb 뭐 알죠? climb이 올라가다 라는 하다시죠. 올라가다 라는 하다시인데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 climb이니까 올라가는 것,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한, 올라가서 중에서 노력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을 노력한다, 하려고 노력한다. 매년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gs are heavy with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올라간다죠. 그들이 올라간다. 인데 여기 앞에 접속사 when이 왔으니까 때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갈 때 when they go up. go up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climb이랑 똑같네요. 올라가는 거니까. when they climb the mountain 이 말이죠.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when they climb the mountain 그들이 산 위로 올라갈 때 their bags are heavy 그들의 가방들이 무겁다. with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 라는 뜻이죠. 그들의 가방이 무거운데 뭐로? 뭐 때문에 무겁다? oxygen bottles 산소통들이죠. 산소통 산이 워낙 높아서 산소가 희박해서 산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their bags are heavy 그들의 가방 등산할 때 메고 가는 가방이 무거운데 산소통, 텐트 그리고 다른 물건들로 and other things로 무겁다. but not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그들이 아래로 내려올 때죠. 또 그들이 아래로 내려올 때 their bags are very light 그들의 가방이 어떻다? 매우 가볍다. heavy의 반대말이죠. heavy는 어떤 시로서 무거운이고요. light는 어떤 시로서 가벼운 이란 뜻이죠. 오케이. 예, 시험지 뒤져두시고. 오케이.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그러니까 등산을 마치고 그들이 아래로 내려올 때 their bags are very light 매우 가벼워진다. 오! 뭐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갖고 무거운데 갑자기 가벼워진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등산객들이죠. 등산객들. 여기에 climbers. 저 B가 소리 안 나니까 발음은 climbers, climbers가 아니고 climbers가 되고요. 얘는 climb이란 단어로부터 왔죠. climb이 올라가다 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이란 뜻이 됐죠.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여기 등산객들이죠. 등반객들이 leave, 두고 간다. their trash, 그들의 쓰레기를 어디다가? on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산 위에다가 leave, 두고 간다. 쓰레기를 여기에 their trash는 뭐가 쓰레기가 된 거냐면 앞에 나왔던 oxygen bottles, tent and other things죠. 산소통이나 텐트나 다른 물건들을 다 한번 썼으니까 가지고 내려오기 너무 무거우니까 쓰레기 취급하고 on Mount Everest에다가 leave 해버린단 말입니다. 두고 온단 말입니다. so 그래서 라 뜻이죠.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하는 게 원인이란 말이죠. 등산객들이 에베레스트산에다가 쓰레기를 두고 오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은 뭐로 가득하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어우 쓰레기로 가득하잖아요. 매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를 들고 올라갔다가 다 두고 내려오니까 쓰레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how high the mountain is 그 산은 얼마나 높은가? but what a lot of trash 정말로 많은 쓰레기구나 이러고 있죠. 그래서 how high the mountain is what a lot of trash it is 이 말이죠. 생략됐네요. 그것 뭐 이거 그냥 평범한 문장하면 그것은 많은 쓰레기다 하고 싶으면 it is a lot of trash 이렇게 하면 감탄문이 아닌 걸로 평서문으로 평범한 문장으로 그것은 많은 쓰레기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감탄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정말 많은 쓰레기군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보냈고 trash라는 명사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는 how high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저 원래 이것도 감탄하지 않은 문장 하면 the mountain is high 하면 평범한 문장으로서 누가 그 산이 뭐한다 높다 그 산이 높다 했죠. 근데 높아서 깜짝 놀랐으니까 정말 높구나 하니까 이게 앞으로 왔는데 여기는 명사 이름씨가 없죠. 그래서 how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탄문 했었죠. how로 시작할지 what으로 시작할지 정답이 공개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먼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은 높다 하고 싶으면 누가 더 mountain is high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누가 여기에 다 누가 다 돼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네요.
자, 그러면 그 산은 높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 감탄문을 만들면 정말 높구나 이러겠죠? 정말 높구나 그 산은. 그러면 뭐로 시작하고 깜짝 놀라서 하이가 왔고, 그 다음에 누가다? The mountain is 하고 느낌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로 시작하겠다? 명사 이름씨 없으니까 How high the mountain is 하면 되겠고, 어떤 산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굳이 the mountain is는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높군 How high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How high the mountain is. 그 다음에 그것은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It is a high mountain 이렇게 했죠. 누가 그것은 is a high mountain 높은 산이다. 누가 그리고 다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요. 자, 그러면 그것은 높은 산이다 이걸 감탄문 만들면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러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오고 a high mountain 하고 it is 이렇게 하고 느낌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mountain 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면 뭐로 시작하겠다? What a high mountain it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it is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How, what a high mountain 이렇게 해도 되겠다. 계속해서 오, 그것은 많은 쓰레기이다. It is a lot of tra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누가? 그것은 이다. 많은 쓰레기다. 그러면 그것은 많은 쓰레기다 이걸 가지고 깜짝 놀라는 말 만들고 싶으면 정말 많은 쓰레기구나 그것은 이러겠죠. 그러면 A lot of trash it is 하고 느낌표. 물론 이 녀석은 뭔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 뭐로 시작하겠다? trash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what a lot of tras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다 있는 거죠. What a lot of trash it is. How high the mountain is.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How high the mountain is. What a lot of trash 여기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어느 부분 설명할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The highest mountain, Everest is the,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게 에베레스트 산은 전 세계 in the world에서 the highest mountain이다. 가장 높은 산이다. 요거.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는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최상급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he is 어떤 tall. He's tall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가지고 그는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누가? 그는 어떻다? 더 키가 크다. 요거를 영어에선 붙여서 표현 누가다니까 붙여놓겠고 뒤에다가 나보다 라는 말을 붙이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he is taller than m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tall은 키 큰이고, 그러면 taller의 뜻은 더 키 큰 이라는 어떤 시겠죠. 더 키 큰. 그럼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더 키 크다가 되겠고요. than me의 뜻이 나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than 같은 경우에 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그는 가장 키 크다 하고 싶으면 he is the tallest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tallest의 뜻은 자, 요 세 녀석 비교해보면 tall 전부 다 어떤 시긴 한데요. 키 큰, 더 키 큰, 가장 키 큰이고요. 최상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써주는 걸 좋아해요. He's the tallest. 그는 가장 키가 큽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표현 먼저 설명하면 뭐보다 더 어떤 이런 표현을 비교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떤 이런 표현을 최상급 표현이라고 해요. 얘는 이런 걸 보고는 원급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는 원급 그냥 어떻다 한 거고요. 얘는 더 어떻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비교급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건 가장 어떻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보고는 최상급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나 어찌 시에 er을 붙입니다. 요거 요거 말이에요. 더 어떤 요거 er 붙이죠. er을 붙이거나 또는 more 이런 걸 붙이기도 합니다. 더 란 뜻으로. 그래서 요렇게 er 붙이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more를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예뻐. 자,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하면요. 오케이. 일단 나는 예쁘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I am pretty 이렇게 하면 이건 나는 예쁘다예요. 더 예쁘다가 아니고 나는 예쁘다 이건데 나는 더 예쁘다 하고 싶으면 I'm prettier.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붙이면 되겠죠. ER 붙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보다 하고 싶으면 than you 이렇게 하면 I'm prettier than you. 내가 더 예뻐. 너보다 비교하고 있죠. 나랑 너랑.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이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거. 오케이, beautiful 쓸 건데요. 자, 일단 저것이 더 아름답다. 요게 누가 다니까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그냥 저것이 더 아름답다 말고 저것이 아름답다부터 먼저 만들면 That is beautiful. 이렇게 하면 저것이 아름답다란 뜻이고요. 이걸 더 아름답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뷰티풀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는 뷰티풀 같은 경우에는 That is more beautiful. 이렇게 해요. That is more beautiful. 그 다음에 than this 하면 되겠죠. That is more beautiful than this. 저게 더 아름다워. than this. 이것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누가 다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누가 다? She가 runs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빠르게 말고 만약 그녀가 빠르게 달린다 이런 거였으면 she runs fast 하면 돼요. 근데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she runs faster 나보다 than me 하면 되겠죠. She runs faster. 그녀가 더 빠르게 달린다. She runs faster. 나보다 than me. She runs faster than me.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은 어떤 시나 어찌시에 EST를 붙이거나 또는 most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가장 어떤, 가장 어찌란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장 예뻐라는 표현. 아까 전에 내가 예쁘다는 I am Pretty였죠. 내가 예뻐, I'm pretty였는데 내가 가장 예쁘다 하고 싶으면 I'm pretties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좋아한다 했죠. I'm the prettiest. 내가 가장 예뻐. 최상급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저것이 아름답다. That is beautiful이었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우면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더 좋아하고 얘는 most 씁니다. That is the most beautiful. 저것이 가장 아름다워. 그다음 그녀가 가장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 누가 다? She가 runs 한다. The fastest 하면 되겠죠. She runs the fastest. 그녀가 가장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요거 to climb에 대한 녀석이죠.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해서 to climb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서 네 가지 뜻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는 climb Mount Everest. climb이 올라가다라는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을 노력한다라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럼 누가다? I가 try 하는 거죠. 무엇을? to climb Mount Everest. Everest. 그렇죠. I try to climb Mount Everest.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다? 나는 노력한다, 애쓴다. 무엇을? to climb Mount Everest.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다, 아니 올라가다가 to를 붙여서 올라가는 것 되면 I try it. 난 그것을 노력해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면 it,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는 자리에 넣을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단 말이죠.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나는 노력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두죠. 그래서 what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은 do you try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ry? 무엇을 노력하니? 그래서 what do you try? 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try? 라고 물어봤더니 I try 하고요. what에 대한 대답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올라가다 라는 하다시에다가 to를 붙이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to climb the Mount Everes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네팔로 간다.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위해. 그렇죠. 네팔에, 네팔이란 나라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누가 다? I 가 go 한다. where? 어디로? to Nepal. where? to climb the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래서 I go. 나는 간다. where? 어디로? to Nepal. why? to climb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자, 여기에 보면 to가 두 번 나오는데요. 자, 이 to는 뒤에 네팔이 있고 이 to는 뒤에 climb 올라가다가 있으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이 to하고 이 to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to는 뒤에 하다시가 와서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어울린다?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 네팔에 왜 가? 자, 그러면 이렇게 네팔로 가는 이유를 묻고 싶다. 그러면 시작은 why? 그 다음에 너는 가니? do you go? 어디로? to Nepal 하면 되겠죠. why do you go to Nepal? 왜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to climb Mount Everest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그렇죠?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시간인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한 시간. 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다? I가 want 한다. 무엇을? 시간을 원하죠.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to climb Mount Everest.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to climb Mount Everest. 똑같은 to climb Mount Everest인데 또 여기도 있었죠. to climb Mount Everest인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노력한다 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이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 go to Nepal 했으니까 난 네팔 간다 한 다음에 to climb Mount Everest 했으니까 난 네팔 간다 라는 말 뒤에 이 녀석은 것이 아니고 위하여가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to climb Mount Everest 하기 위한 시간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요 대답 듣고 싶어.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어떤 시간을 원하냐? 이 말이죠. 너 어떤 시간이 필요해? 너 어떤 시간을 원해? 그랬더니 나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위한 시간을 원한다. 요거 무슨 시덩어리입니까? 어떤 시덩어리죠? 시간,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time to climb Mount Everest 했는 거죠. 그럼 너는 원하니? 자, 어떤 시간은 what time이죠? what time? what time? 하고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시간? How time은 아니에요. How time은 어색하고 What time? 어떤 시간? 했더니 To climb Mount Everest 할 시간. 그 다음에 나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 흥분된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올라 가서 신이 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신난다. 옛날에 배웠죠? I'm excited. 왜? to climb Mount Ever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to climb Mount Everest인데 이번에는 뭐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 흥분된다도 아니고요. 뭐뭐 하기 위한 흥분된다도 아니고요.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올라가서 흥분된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다? 너는 왜 흥분되니? 왜 신이 나니? 니까 why
Are you excited가 되면 되겠죠. Why are you excited? 왜 신나니? 라고 물어봤더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에베레스트산에 to climb Mount Everest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I'm excited는 묻는 말 하면 Are you excited? 세 가지 누가다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오케이. 이와 같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it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뭐뭐 하기 위한 일 때는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라는 말일 땐 또 아까처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눈치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너는 등산하는 거 좋아하니? 이러고 있죠. 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문장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번엔 뭐 묻고 답하기는 아니고요. Then이 뭐 대신 왔냐? 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란 말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만약 네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이 말이니까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like it 대신 왔죠. if you like it, how about Mount Everest?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자, about 400 people try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try 한다 무엇을 to climb Mount Everest 하는 것을 얼마마다 every year마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궁금해 볼까? 요게 궁금해 봅시다. 됐습니까? 대략 400명이란 이 대답이 듣고 싶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략 400명이란 말은 우리말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고 애쓰니 하고 싶으면 자 숫자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얼마나 많은은 뭐였어요? How many 하면 되죠. How many people try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니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day 묻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궁금할 땐 얼마나 많은이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숫자가 궁금하면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 영어로는 숫자가 궁금할 땐 뭐다? How many?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tr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볼까요? Their bags are heavy. 그들의 가방들이 무겁다. With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산소통과 텐트 그리고 다른 것들로 해서 뭐가 궁금하냐? 그렇죠? 요게 궁금하다. 요게 궁금한 거죠, 요거.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으로?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요게 궁금해서 what 하고요. 어차피 묻는 말 할 거가 물음표 하고요. 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누가다 그들의 가방들이 무겁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너 일로 와. 그래서 what are their bags heavy with 하면 그들의 가방들이 무엇으로 무겁습니까? 무엇이 들어있길래 무거운가요? 라고 묻는 말 되겠죠. their bags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죠. what are they heavy with? 그것들은 그것들은 무엇으로 무겁니? What are they heavy with? What are they heavy with? 그들의 가방들은 무엇으로 무겁니? What are their bags heavy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gs are very light. 그들이 밑 아래로 내려올 때 그들의 가방은 매우 가볍다. 해서 뭐가 궁금해 볼까요? 오케이, 매우 가벼운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이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매우 가벼운 은 어떻니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니라고 물었으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어차피 묻는 말될 거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런 뜻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다가 이제 보이네요. 누가다? 그들의 가방들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방들이 어떻니? 그들의 가방들은 어떻니? How are their bags? 그들의 가방들은 어떻니? 그들의 가방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어때? 하고 싶으면 How are they죠?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How are they? 그들이 밑으로 내려올 때 When they come back down. 됐습니까? 그래서 가방들은 어떻니? How are their bags? 그들의 가방들 어때? How are they? How are their bag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그들의 가방이 어떻다? 매우 가볍다. 비동사였죠? 이게 궁금하니까 how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their bags are는 비동사가 앞으로 와서 are their bags? They are였는데 are they 만들고요.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와 있으니까 원래 위치인 뒤로 보내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등반가들이 그들의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산에 내버려 둔다인데요. 뭐가 궁금해 볼까? 요게 궁금해 볼까요? 그쵸. 요게 궁금하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산에 갖다 버리니 하면 되니까 이 대답에 궁금하면 who 하고 이거 he, she, it 취급해야 되니까 이 속에 does 집어넣어서 who leaves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산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예, 이 부분이 궁금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라 했죠.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바뀌지 않는 대신에 얘를 뭐 취급해라. he나 she나 it 하니까 이 속에는 아까는 the climbers는 they이기 때문에 do가 들어있지만 묻는 말할때 who로 바뀌면 이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해야 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등반가들이 무엇을 에베레스트 산에 버리고 가니 하겠죠? 그러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묻는 말 만들겠고요. 오케이. 누가 다는 좀 이따 누가니로 바뀔 거고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네요. 아이고야, 잘못 썼네요. 그래서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ain Everest? 하면 되겠죠. 등반가들이 무엇을 에베레스트 산에 두고 갑니까? The climber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What do they leave? 그들이 뭐를 두고 가니? What do they leave? 등반가들이 뭘 두고 가니?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에베레스트 산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는 뭐가 될 예정이다? Where가 되겠죠. 얘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죠. 누가다? 등반가들이 두고 간다. 등반가들이 두고 가니? Do the climbers leave the trash? 그래서 어디다 두고 가니? Where do the climbers leave the tra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so 그래서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자 여기서는 so가 뭐 대신 왔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라는 말은 풀어서 보면 그 등반가들이 그들의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산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라는 말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면 so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Because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엄청나게 긴 걸 so로 줄여놓을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so가 요런 녀석 대신 왔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 딱 길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은 쓰레기로 가득하다 해서 에베레스트산이 궁금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엇? 그러면 무엇이 쓰레기로 가득합니까? 주어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순서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is full of trash? 하면 무엇이 쓰레기로 가득하니? What is full of trash?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똑같이 무엇으로, 에베레스트산이 무엇으로 가득하니? 트래쉬가 궁금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요 녀석 앞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그래서 what is Mount Everest full of? 하면 에베레스트산이 무엇으로 가득하니? 라고 묻는 말이 또 되겠네요. Mount Everest 이거 기니까 좀 복잡하면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야 What is it full of? 그것은 무엇으로 가득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들 쭉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틀린 것은 틀렸다 표시하시고요, 왜 틀렸는지 올바른 답도 써두시기 바래요. 엄마야?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 잠시만요. 자, 그래서 What is the main idea? 주제가 뭐니? There is a lot of trash on Mount Everest. 많은 쓰레기가 있다? 에베레스트산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There are lots of people. 이번에는 a lot of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day죠. 이번에는 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에베레스트산에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죠. Check T or F about Mount Everest.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에 대해서 맞으면 T, 틀리면 F.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맞죠? About 400 people climb the mountain every month.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 산을 매 달마다가 아니고 매 년마다였죠. 그렇죠? 들렸고요. When climbers go up Mount Everest. 등반가들이 요 climb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갈 때 their bags are light. 가볍습니까? Their bags are heavy. 무겁죠. 올라갈 때는 무겁지만 이걸 바꿔서 when climbers go down 또는 뭐 come back 이렇게 come back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come back down이면 그땐 light죠. Climbers are coming back down Mount Everest. 그래서 등반객들이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 Choose the right picture. 여기 right은 올바른이라 뜻이죠. 올바른 픽처를 골라라. 그렇죠? 가볍네요. 쓰레기 다 놔두고 오니까. 됐습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챙겨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올바른 행동이겠네요. 올바른 행동. 하지만 이렇게 하진 않죠. Why is it full of trash?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이 왜 쓰레기로 가득하니? Because a lot of people live on the mountain.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Becaus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the mountain. 등반가들이 놓고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산에다가 쓰레기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올바른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필기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